자, 그래서 읽고 뜻말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읽고 뜻말 해볼까요? 뜻은 잘 모르겠고, 그럼 아이는 이. 그래서 합쳐서 히크. 내 귀에는 히크라고 안 들려요. 날답니까, 하이크가?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는, 아이가 무슨 소리네요? 아, 그래서 하크죠, 하크. 응? 하크. 아니, 아이가 아이 소리 난다는 거 언제쯤, 눈치챌래? 어? 그럼 여과의 소리가 뭐야? 아, 하크죠, 그러면 하크.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네요? 그래서 하이크라고요. 어? 하이크 뜻은 몰라요? 응? 오케이, 하이크 뜻은 모른다. 오케이, 계속해서. 위치입니까? 어, 내 귀에는 위치로 안 들리는데요? 준호야, 이거 언제부터 연습했니? 응?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공부 더 하고 오세요. 넌 지금 두 번째야, 연속으로. 어?